근데 그냥 부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재벌 회장님들이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제프 베조스 같은 세계적인 거부들은 뉴스나 책을 통해 많이 아실 겁니다. 그쵸, 그쵸.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럽긴 하지만 그 사람들 같은 삶을 살기란 거의 어렵다고 볼것 같아요.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아인슈타인 되는 건 아니고 네. 가수하고 싶다고 다 비틀스 되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냥 따라갈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어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히든, 네. 감춰졌던, 그래서 네. 부자들인데 저희 주변에, 우리 옆에 있어서 잘 몰랐던 그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책에 소개된 부자들은 어느 정도의 뭔가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 기준 같은 게 있으셨나요? 거기? 이책 지금 표지가 어디 떠 있을지 모르겠는데, 표지에 네. 보면 이제 부재가 2조 5천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책을 쓰면서 제가 아는 대로, 그 분들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더해보니까, 네. 네. 대략 그냥 계산해서 2조 5천억은 넘게 쓰려니 해서 2조 5천억이라 썼는데요. 여기 있는 부자들 중에 상당수의 부자들은 뭐, 주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도 네. 계시고, 또 뭐, 여러분들, 젊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흔히 하시는 그 코인 쪽에도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조 5천억이라 해놨는데, 실제 뭐더 많을 것 같고요. 책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분이 한분 등장하거든요. 거의 그 내용이 그냥 하지 마야 그냥. 크게 뭐 부자 될 생각도 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 너희 그냥 되는 대로만 살다 보면은 부자가 돼. 뭐 이런 분이 한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자기 지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한분 자산만 갖고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그분만 해도 한 2조 5천억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책은 뭐그 시시각각으로 그 가치가 변하는 그렇죠.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이제 담긴 분들의 총 재산의 합이 2조 5천억이 이상, 이상이라는 최소가 2조 게. 5천원인데 뭐 네. 훨씬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은 진짜 우리가 뭐 언론상에서 보는 그런 이제 뭐 스타트업으로 큰 성을 거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숨겨진 알부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정말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내용 중에 보시면은 네.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회사원도 있고요. 오. 심지어 구독자분들 어머니 연배 정도 되는 그냥 네. 아주머니, 정말 아주머니도 네.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부자들을 가까이서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만나시고 뭐 대화도 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부럽다. 정말 부럽다. 네. 예.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요즘, 네. 지금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계속 이렇게 불안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고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지? 바뀌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부자들의 뭐 공통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느낌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준비하시긴 하는데, 마음의 한쪽에는 여유가 항상 있는, 그 여유는 사실은 그냥 만들거나 마음 먹은다고 된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이 좀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더라고요, 부자분들은. 그럼 실제 그들의 사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똑같습니다, 저희랑. 저희보다 좀더 맛있는 거를 마음 편히 먹는다? 저희가 자꾸 이렇게 부자라고 하면은 잘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부유하신, 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부유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있겠죠. 예, 보통 대부분은 다 고만고만 사시는 분들끼리 어울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자라는 사람은 항상 소설책이나 드라마 뭐 이런 데서만 그쵸.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우리랑 전혀 틀리는 막 괴팍한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영화 베테랑에 보면은 거기에 그 황정민 씨가 분한 그 형사가 그 유아인 씨가 연기한 그 조태호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한 룸사롱에서 파티에 가서 막 한참 보다가, 아, 부자라고 뭐 재밌게 놀줄 알았더니 별거 없구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 뒤집어엎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조태호가 유아인이 막 계속 막 이상한 짓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놀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제 어거지를 부리는데, 그 어거지 부리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부자랑 저렇게 놀아야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자인 분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모습 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신 분들 중에서 뭐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오, 뭐 있죠. 3층 저택 뭐 살고 네네.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제가 뭐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살나요? 뵌 분들 중에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M사의 네. 그 뭐 이해 되죠? 네, 뭐 어차피 네. 광고 그 네. 회사가 저희한테 광고줄 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뭐 마이바흐 과거 네. 이제 그 5.7이 있고 6.2가 있는데 6.2 네. 이제 이건희 씨가 탔던 네. 네. 그런 차들 이제 타고 다니시고 뭐 롤스로이스 타는 분들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제가 최고 이런 얘기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최고 그러면은 싸구려 차는 그 세레스라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있는 점도 모르실 거예요. 세레스라고 네. 그 옛날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그 포터 트럭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경운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네. 그 트럭인데 네. 이렇게 진창이 안 빠지게 높은 게 있어요. 그게 요새는 그 중고차라도 팔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몰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아 정말요? 네네. 그럼 그분은 왜 그런 차를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편하대요, 그냥. 본인이 이게 난시가 심하시고 이렇게 좀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꾸 긁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도 여기서 이제 반전이 네. 그분도 그 비즈니스 모임이나 갈비타는 차 네. 따로 있는데 아. 자기가 몰고 다니시고 운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을 갖고 계시거든요. 산을 갖고 산이요? 예, 산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갖고 오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임로라 그래가지고는 산을 타야 되니까 네네. 그게 이제 진창에도 안 빠지고 좋다 네. 그래서 그 타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유형으로 이렇게 딱히 정하기가 어려운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사는 게 그분들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런데 뭐 이렇게 로고 박힌 이런 패딩 네. 이런 거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입는 거고 네, 네. 그분들은 굳이 그런 거 안 입어도 따뜻한 거 그냥 아무거나 아. 입어도 되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총 몇 분을 이제 인터뷰하셔서 이 책에 담으신 거죠? 사실 이 책의 이제 앞부분에 네. 이런 거죠. 이제 긴장감을 좀 드려야 또 책을 네. 사보시니까 네. 앞부분에 제가 이유를 좀 밝혔는데요. 네. 제가 부자를 만나려고 부자, 그러니까 이 책을 쓰려고 부자를 만난 건 아니었고 그쵸? 제가 네. 다른 여러 가지 분야의 고스트라이터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전업 작가는 아니지만은 네. 좀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네. 그래서 만나 뵙고 이제 글을 쓰는데 글을 쓰다 보면은 남한테 대신 책을 쓰도록 맡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잘나신 분들 예를 들어 고위급 정치가들이나 경영자분들 네. 그 다음에 어떤 분의 일가를 이뤄가지고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 네. 혹은 돈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책을 쓰려고 하면은 다행히 그런 분들 중에도 자기 얘기를 꼼꼼히 적어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 그대로 그것만 책으로 쓰면 되는 분들 계시는데 그쵸, 그쵸. 상당수만 최고는 A4지 한 장 조금 한 장하고 한 네 줄 정도의 글을 써오시고 이걸 네. 책으로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책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별수 없이 제가 취재라는 걸 다닙니다. 그쵸. 그래서 그분과 같이 사업하는 분들, 그분과 친했던 분들, 그분의 네. 부하 직원이자 지금의 뭐 대기업 CEO 계신 네. 분들 이런 분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연을 맺은 분들이 꽤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얘기가 책에 실릴 수도 있고 안 실릴 수도 그쵸? 있고 하는데 수첩에다가 네. 이제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수첩들이 저희 본가, 그러니까 부모님 사시는 집이랑 저희 집이랑 꽤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작가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일까라고 네. 생각하다가 그럼 부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네. 생각들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다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랑 같이 술 먹다가 네. 그 사람들 얘기를 한번 그러면 엮어보면 어떨까라고 네. 갑자기 이렇게 펌프질을 주셔가지고 아 그러면 그래봐야겠다 그래서 그 수첩을 네. 뒤져보니까 역시나 네. 그때 꼼꼼히 기록해놨던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는 25명의 한국의 히든 리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25명이 대표적인 분들의 그 스토리가 담겨진 거죠. 그럼 이제 수첩에 담긴 분들은 대략 몇 명이 되는 거예요? 뭐 몇 수백 명이죠. 수백 명? 왜냐면 그 한 책을 쓰기 위해서도 적게 만나서 수십 명이지 많게는 진짜 아니 뭐 열 몇 명이지 많게는 뭐 20 20명, 30명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 명의 이제 부자들의 데이터 중에서 좀 의미 있고 소개할 만한 25명을 추리신 거고. 그렇죠. 이 책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또 분류하셨더라고요. 아, 이게 거기서 이제 네. 이 모순이 나옵니다. 아까는 네. 유형화 되지 않는 데로서 왜 유형으로 해놨냐 그랬는데 네. 유형이라고 제가 해놓기보다는 네. 독자분들을 좀 위해서 그냥 25명을 쫙 놓으면 어느 게 중요한지 그쵸, 모르죠. 어느 게 나한테 맞는 어떤 자산을 만드는 방법인지 이걸 모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바쁘신 분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기 어려우니까 요새 이제 MBTI가 뭐 약간 한물 지났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MBTI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나랑 맞는 어떤 유형, 타입의 네, 네, 네.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골라 읽을 수 있도록 혹은 네. 그걸 또 집중적으로 좀 더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편의상 분류를 모아놓은 게 이제 그 여섯 가지 분류로 모아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그 25명이 다 제각각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여섯 가지 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아 이렇게 여섯 가지 뭔가 경로를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렇게 그렇죠. 좀 될까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경로 혹은 네. 현재의 모습, 네. 현재부터 미래까지도 자기가 부를 어떻게 축적하겠다고 밝힌 모습들, 뭐 이런 전체적인 큰 어떤 뭐 이미지, 모습, 행동, 네. 양식, 태도 이런 네. 것들을 모아 보니까 대략 한 여섯 가지 부류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갈래를 쳐놓은 거죠. 그럼 그 여섯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부자들 됐으면 많이 돈을 열심히 모았겠지? 네. 라고 생각하는 고전형 부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자린고비 이런 건가요? 뭐 자린고비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상한 데 투자를 해서 막 대박을 내신 이런 거보다는 네. 차곡차곡 모으면서 좀 자기 관리 철저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고전형 네. 부자라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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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뭐 고전이라는 거는 범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좋은 책을 이제 우리가 고전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도 쉽고 따라해도 될 만한 그다음에 네. 하다가 실패해도 네. 크게 데미지를 안 입고 네. 그냥 어쨌든 그동안 모은 돈은 남으니까 네, 뭐 그렇죠. 이 정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전형 부자라고 제가 해놓은 타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칙형 부자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네. 일반인들은 따라하기 좀 어렵지만은. 네. 요새같이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에 네. 한 번쯤은 네. 미친 척하고 한번 질러볼 수 있는 한 번쯤은 이럴 때 크게 한번 튀길 때 네. 이럴 때 한번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이제 변칙형 부자들.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건 뭐 코인 뭐 이런 건가요? 아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네. 제가 뭐 유형이 없다고 하지만은 부자들이 네. 그래도 비슷하게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네. 자기 관리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손절을 하는. 우리는 이게 미련과 여지를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저기서 돈을 못 벌어도 나중에라도 혹시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미련을 주는데 네. 이분들은 얄짤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거는 칼같이 끊죠. 그럼 변칙형은 이제 어느 바운드로까지 보면 좋을까요? 뭐 우리가 하는 네. 그 여러 가지 부의 활동들에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런 것 같아요. 뭐. 경마에서 막권을 산다던가 네, 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은 부자 된 분들 중에 하나가 로또 장사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약간 불법인가? 오. 그 세금 보존하는 분들 위해서 네. 예를 들어 1억 당첨된 거 있으면은 네, 네. 그거를 7천만 원에 사가지고는 네. 8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만 원 차익을 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현금 같은 거 이렇게 주고받는 네. 뭐 그런 것들 좀 꺼려하시는 분들 위해서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변칙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불법이죠. 정확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런 변칙은 불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일단 명역도 이렇게 막 절대 이제 코인을 제가 지금 불법이나 뭐 되게 통제 안 되는 범위라 말씀드린 거 아니고 네. 아무튼 근데 그런 쪽보다는 네. 같은 주식을 하더라도 조금 일반인과는 다른 스타일로 투자를 하신다던가 같은 땅에 대한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사서 좀 평수를 높여간다던가 아니면 빌딩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좀 더 차익을 얻는다던가 뭐 이 정도라 그러면은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바라보시고 네. 남들이 못 본 가치를 찾아내서 그것을 좀 새롭게 이런 것들을 좀 벌어내시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뭐 쉽게 하면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사람들이 강남에 땅을 사는 걸 약간 정석적인 걸 본다면 이 변칙에 계신 분들은 뭐 섬에 투자한다든지 맞습니다. 야산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섬 얘기하셨으니까 기억나는 부자 여기 책에는 그 얘기를 안 써놨는데 네네. 그분이 그걸 쓰지 말라고 이제 네. 너한테 맑혀주는 거라고 했어서 네. 오늘 뭐 방송 보셨으니까 또 아시면 좋겠죠. 여기 책에 나온 한번 나중에 한번 그 여기다 댓글로 한번 나중에 맞춰보시죠. 여기 네. 25명의 부자들 중에 어떤 부자가 예,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자일까 했는데 여기 나온 부자 중에 한 분이 땅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인데 네. 이분은 철칙이 있어요. 자기 철칙이 물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있는 땅만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강 중랑천, 탄천, 송내천 이런 근처만 사세요. 근데 그분의 지론은 굉장히 철저한 게 네. 현대인들이 네. 그 옛날에는 산을 따라 움직였다면 산길, 네. 능선 이랬는데 네. 요새 사람들은 물길을 따라 움직인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고수부지나 이런 데도 사람들 되게 많이 걸어다녀요 그냥. 네, 네. 근데 이게 물길을 따라 걷는 게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기도 하고 지금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게. 그쵸, 네. 그래서 본인은 서울 시내에서 땅을 살 때 이 물감을 산대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로 탄천, 송내천 물론 근데 물가가 비싸기도 해요. 비싸긴 하죠. 예. 안양천 뭐 이런 네. 데 근처로만
땅이나 집이나 건물을 사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와는 정말로 다른 독특한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벤치형 부자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 목숨을 건 모험이라든가 네. 전 재산을 몰빵을 해서 하는 건 네.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통제 범위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안에서 네. 이 변칙조차도 자기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변칙을 할 거야 라고 변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막 괴팍하게 변칙이 아니라 이분들은 자기 철학과 논리가 명확한데 그게 일반인과 좀 다르기 때문에 변칙으로 보여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유형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언급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아셔야 될 부자들이 네. 그러니까 지키고 이어받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확장시켜서 된 부자들 뭐 일명 네. 보수형이라고 해놨는데 네. 예를 들어 아버지 때부터 부자인 애들 대대로 부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로는 부자 3년 못 간다고 아버지가 잘났고 아버지가 부자고 네. 어머니가 멋있고 어머니가 모든 걸 물려줬더라도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많죠. 그것도 기술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보수형은 그냥 잘 지켜서가 아니라 그거를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키워나간 그쵸.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뭐 많이 비교하듯이 이건희 회장 무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이병철 그쵸.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병철 회장 대의 삼성과 지금의 삼성의 모습은 엄청나게 틀린 거거든요. 뭐 이를테면 보수형 부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 부자였다 하더라도 아버지 부자는 약간은 안 쓰고 모아서 네. 혹은 뭐 심지어는 남의 눈에 좀 피눈물 흘리게 좀 못된 네. 짓도 하셔가지고는 해놓은 부를 더 키워가지고는 네. 또 좋은 일도 하시고 네. 남한테 베풀면서 진정한 부자로 거듭난 분들이기 때문에 네. 보수형 부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네. 못하죠. 괜찮은 분들이죠. 아, 그럼 실제로 이제 만나셨을 때 자수성가에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하고 네. 이렇게 이제 보수형 부자에 속하셔가지고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돈을 많이 받아서 이제 부유하게 사시는 분하고 네네. 좀 느낌적인 차이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걸 이제 계속 유형이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그냥 느낌으로만 보면요. 네. 네. 보수형 부자분들이 주로 되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셔가지고 아니 뭐 제가 했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저희 아버지가 잘나셔서 제가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죠. 뭐 이렇게 네. 굉장히 겸손하신데 네. 이 자수성가형 부자분들은 네. 내가 이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가 이룬 것과 내가 또 본인이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딸한테 물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자신감 이런 네.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보면 거만하고 근데 좋게 보면은 자신감이 넘치시죠. 그렇군요. 뭐 또 이제 뭐 전투형 부자라고도 또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네네. 전투형 부자는 이제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네. 가장 죽어라 부자 되는 거죠. 죽어라고. 그냥 네. 그 죽어라고. 영끌에서 부동산 사고 이런 건가요? 영끌은 네. 그거는 좀 요새 같은 경우는 좀 무모하다 할 수 있는 전투형 네. 부자는 굉장히 열심히 드립하고 그 다음에 같은 걸 하더라도 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 주식 하나를 사더라도 네. 전투형 부자들은 특징적인 모습이 그 주식을 객장에서 안 삽니다. 이분들은 물론 사는 거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고 객장 가서 살 수도 있지만은 네, 네. 산다 만다를 판단하는 거를 객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직접 가세요. 아, 그 기업에요? 기업에 가세요. 가서 네. 심지어 제가 아는 전투형 부자 중에 최고봉은 네. 구내식당을 가세요. 가서 네. 구내식당 가가지고 네. 물론 이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는 구내식당 들어가서 식당에서 배식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먹이는 그 음식들 네. 이거를 보시면서 기업을 판단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업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네. 구성원들 얼굴 표정이나 네. 그다음에 날마다 먹는 인원수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는 네. 그런 걸로 기업을 치밀하게 판단하셔가지고는 네.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책에도 이제 저랑은 형동생하게 된 분 중에 한 분은 네. 최소 5번, 최대는 10번 이상을 그 기업을 가서 보고 나서야 선정을 해. 그러니까 그러려 그러면 근데 이분도 사실은 대기업의 임원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임원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그 여유라기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요새는 임원들 바쁘거든요. 바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네. 얼마나 독하게 퇴근 이후에 가서 통근버스 타는 인원들 체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독합니다, 이 사람들. 근데 방금 이제 전투형 부자 제가 여쭤봤을 때 영끌 물어봤잖아요. 네네. 만나신 부자 중에서 그 영끌에서 부자 된 사람 있나요? 요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 참 안타깝고, 저도 뭐 아직까지 나이 먹은 세대라고 보기 그렇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대출도 쉬웠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대출, 저금 이율이 두 자릿수였거든요. 그때 옛날에. 한때는. 네.
그러니까 영끌이란 단어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그 우리 어른들, 여기 이제 부자분들 중에 어른들도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옛날에는 자기 돈 크게 많이 안 드리고도 건물 샀다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근데 요새같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요새 그 영끌 얘기 나오고 네. 특히 요새 코인 등락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제 후배 얘기입니다만은 네. 뭐 지금 제가 달래고 어르고 달래서 이제 진정시켰습니다만 네. 근데 1, 2, 3, 4번 중에 고르래요 저보고 그래서 네. 1, 2, 3, 4번 객관식이면 답안지를 줘야지 고르지 않냐 그러니까 1번 마포대교, 2번 성산대교, 3번 잠실대교, 4번 천호대교 네. 어디 다리 떨어져 죽을까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만 이제 네. 이 친구 코인이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요새는 돈을 버시더라고요. 영끌에서 네. 네. 분양 받던지 아파트 해놔도 또 대출 막혀가지고는 네. 못하는 분들 마시고 네. 그다음에 코인 몰빵 넣어놨는데 네. 코인 등락 뭐 미국 주식도 왔다 갔다 할 때 네.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자들은 사실은 영끌까지 한 부자들은 없는데 영끌이 이제 단순히 말씀하신 우리 요새의 영끌 그러니까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네.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의 모든 걸 걸어서 도전하시고 실제 자기를 이렇게 뭐라 희생해봐서까지 네. 일을 하신 분이라면 있죠 이제. 막 그런 건 그 어떤 부자에 속하게 되나요? 다입니다. 다. 아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고전형 부자라 그래서 있는 거 그냥 여유 있게 차곡차곡 모은 분들 아니고요. 네. 지독하게 모은 분들이고요. 네. 그러네요. 그거는 진짜 비슷한 유형인 것 같네요. 보수형 네. 부자라고 그러면 제일 좀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물려받은 거 이렇게 아버지가 물려받은 거 독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독하게 지키죠. 그다음에 뭐 안정형 부자들 안정적으로 아닙니다. 진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정말 독하게 하죠. 그래서 네. 독하네요. 생각보다 독한 모습들이 있네요. 그 안정형 부자들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보수형 부자들하고? 안정형 부자들은요 할 네. 거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거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네. 저기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은 베스트셀러 저자시기도 해요. 네. 제가 이제 각별히 좀 익명으로 그분도 좀 썼는데 네. 그분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네. 책으로 써서 부자가 되시고 네. 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하는 일을 되게 잘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 네. 안정형 부자가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과수원을 하다가 네. 그 과수를 가지고 과일 네. 잼을 만드는 걸 개발을 해서 공장장이 네. 되고 네. 공장 부지 사들이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부자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내가 네. 하는 일을 잘해서 네. 아. 네. 그래서 네. 안정형 부자들의 이제 그 교수님이 재미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자기가 이걸 배우게 된 이유가 네. 그 우리나라의 최고 큰 치킨 회사 중에 한 곳이에요. 이거는 네. 또 광고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는 네. 근데 그분은 그 회사의 회장님은 네. 그 전 직장에서 자기가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요식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그거를 창업을 해서 지금 치킨 사업의 거의 최고봉이 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안정형 부자인 거죠. 자기가 하던 일들, 네. 하고 싶던 일들을 네. 잘하고 잘 포장하고 잘 키워가지고는 네. 그걸 통해서 부를 만들어내신 분들인 거죠. 그럼 천리하형 부자, 이제 마지막 부자인데 네네. 어떤 식의 부자일까요? 요거 좀 자극적으로 이제 쓰려고 천리한 그러면은 네. 남들은 못 보는 이렇게 네. 막 미래를 보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네. 남들이 못 보던 것들을 인사이트를 탁 체크해가지고는 네. 투자도 하시고 막 해서 부자가 됐는데 네. 실제 천리하형 부자의 앞단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지극히 학습형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먹고 네.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요. 이 네. 공부가 물론 천리안형 부자에 속한 분들 중에 어떤 여성분은 재테크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었는데 네. 뉴스를 읽기 시작하다가 네. 뉴스 스크랩을 하고 네. 뉴스에서 보여진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 찾아보다가 네. 더 모르겠어서 관련된 경제학 교과서 읽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학습을 하신 분도 계시고 네네. 어떤 분들은 정말 돈 버는 걸 배우고 싶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한테 물어가지고는 이제 돈 버는 기술 좀 알려달라 그래서 네. 이제 부자된 분들 계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천리안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갖추게 됐지만은 네. 그 앞 단계는 네. 어마어마한 학습을 통해서 네. 돈 버는 방법을 이제 깨치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이 여덟 가지 맞죠? 여섯 가지 부자들을 쭉 보시면서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독한 거 말고 네. 좀 느끼시기에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거 혹시 네.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은 네. 사람이 우리의 심리 구조는 네.
무서워하거나 좋아하거나입니다. 그죠? 네. 그, 여기 이제 재미난 얘기,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때 메모에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 책의 간지 부분에 제가 이제 땄었는데. 네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 진행자분께? 네. 뱀을 누가 제일 잘 발견할 것 같으세요? 뱀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요? 네네. 글쎄요. 100% 이거 여쭤보면 땅꾼들, 그러니까 뱀 잡는 사람, 네. 땅꾼들한테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땅꾼들은 뱀 잘 못 본대요, 오히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네. 뱀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제일 잘 본대요. 아, 그럼, 그러네요. 머릿속에 계속 네. 뱀 나오면 어떡하지? 뱀 나오면 어떡하지? 네. 뱀 나오면 어떡하지? 네. 하다가 뱀이 보이는 거죠. 땅꾼들은 뱀 나오면 잡으면 되잖아요. 네. 찾으러 다녀도 안 보인대요. 그쵸, 그쵸. 그리고 심지어 뱀들이 피해 다니고, 땅꾼 냄새 맡고 피해 다닐 정도로. 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뱀처럼 네. 무서워하면은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자들은 네.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럼 좋아하니까 돈을 되게 만만히 볼 것 같은데 돈을 네. 또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무서워하지만 좋아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 갖고 뭘 해야 된다고 조바심도 내고 때로는 네.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네. 하고 하지만 무섭기도 네. 하지만은 네. 그거를 끊임없이 좋아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내가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투자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이 돈을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네. 더 큰 부를 이루지 못하고 혹은 가진 돈만 지키거나 그 돈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이 부자들은 어쨌든 그 가진 돈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두렵지만 네. 또 더 들어올 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 과감하게 거기서 네. 연결고리를 네. 무섭지만은 네.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네. 투자라는 것들을 혹은 재테크라는 것들을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그 이제 수백 명의 부자들 만나셨잖아요. 네네. 가장 많이 좀 속해 있던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어요? 대표 적으로 다섯, 여섯 개 중에 어느 게 뭐 최고 많다, 몇 퍼센트 한다, 이렇게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미난 거는 네. 고전형 부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소설을 읽건 자기계발서를 읽건 간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니, 네. 무슨 뭐 재화벌이니, 네. 햄릿이니 이런 걸 읽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투형 부자건 변칙형 부자건 네. 그 근간에는 우리 고전형 부자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잘 지킬 수 있는 그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각자 선택해 나가는 거라서 네. 그냥 대부분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전형 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뭔가 어떤 유형 어떤 식을 선택해야지 가장 뭔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을까요? 안정적으로 빠르게 되는 걸 택할지 네. 그냥 좀 위험하지만 빠른 걸 택할지 네. 안정적으로 느리게 갈지 네. 오래 갈지 뭐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책을 보시고 여섯 개 유형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광고는 아닌데 네. 예, 책에는 거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좀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한 네. 가지만,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네. 한 가지만 좀, 오늘 이 방송 보셨으니까 하나 얻어가셔야 되니까. 네. 근데 아주 정말 상식적인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네. 책에 거의 첫머리 쪽에 나오는데, 그 고전형 부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도. 근데 저희 동네에 전직 대통령 부인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갈비탕 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보시면은 갈비탕 레시피가 다 적혀 있어요. 네. 뭐 끓기 시작하면 네. 거품을 건지고 막 다 적혀 있는데, 네. 그거를 못 따라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쵸, 그쵸. 근데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가리 없는 갈비탕 만드는 집들 애들한테 알려줘도 못 한다는 네. 겁니다. 마치 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그쵸. 백종원 씨가 다 알려주고 거기서 네. 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6개월 뒤에 손님이 들급일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혹은 이 방송을 오늘 보시면서 뭐 네. 다짐은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장담합니다만 이 보시는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권해드리자면은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그분들 중에 네. 어느 한 분은 아 그래도 뭐라도 해볼까? 그리고 작은 것만 하나라도 실천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네. 세상이 바뀌거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담배를 끊었대요. 그때 한 갑에 450원 할 때 솔담배 한 갑을 딱 끊었답니다. 네. 근데 그 담배 한 갑 끊는 게 자기 지금 수천억 부를 이룬 시작점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자가 아닐 때의 삶에서 익숙했던 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네. 오늘부터 네. 그러니까 평상시 모바일 게임을 즐기셔서 그냥 수시로 모바일 게임만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모바일 게임 딱 끊고 주식
시황만 한번 계속 재미삼아 들여다보겠다. 그것도 들어보면 재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가 현재의 부자가 아닌 삶에서 익숙한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만 내가 한번 버려보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접근하시면 오늘 이 방송이 아마 한 5억짜리 정도 방송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그 유형 상관없이 이제 네. 수없이 많은 그 부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시면서 네. 그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네. 어떤 곳, 어떤 유형, 어디서 많이 탄생하실 것 같아요. 그 부자들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아, 그걸 알면 제가 네. 여기서 방송을 안 하고 네. 저기 뭐죠? 저 주식 채널 있는 데 가지고 네. 시황 분석하고 뭐 이럴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뭐 물론 못 따라갈 경지에 오랐지만은 제프 베조스나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부터 네.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는 네. 쉽지 않거든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더라도 네. 우리 세상 돌아가는 하이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안 그쵸, 되고 그쵸. 그다음에 땅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네.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같은 그 예타 같은 것들을 통과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환경 요소들이나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ESG 측면에서 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까 천리안형 부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여섯 가지 유형 중에 그 전 단계가 학습형 부자가 이제 천리안형 부자로 성장이 된다 그랬는데 네. 앞으로는 학습형 부자를 시작으로 해서 천리안형 부자 정도 되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그 유형이 최고 많이까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유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아마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세상이 이제 새로운 거 워낙 많이 생기고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네. 천리안형 쪽에서 많이 이제 생길 것으로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 이제 그 수백 명의 그 부자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느낀 약간 한국형 부자의 독특함이 있더라. 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뭐 우리가 상상 있잖아요. 뭐 뉴스에서 이제 안 좋은 걸 봤을 때 뭐 재벌 2세, 3세들이 슈퍼카 타고 마약하고 이런 거 나와서 뭐 술 마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어때요? 뭐 약간 그 만나신 실제 부자들, 히든 리치들은 어떤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히든 리치보다 히든 푸어가 훨씬 더 많을 것 그 같은데, 네. 부자들 유형보다 가난한 사람들 유형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네, 있고, 네. 부자들은 특별하게 부자들만이 이렇더라 이런 모습들보다는, 네. 가난한 분들의 특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수입과 네. 지출에 대한 정확한 이 밸런스를 못 맞춘다던가, 네네.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휩싸인다던가, 네네.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노력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빨리 써먹을 것만 자꾸 고민한다던가, 뭐 네.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유형, 오늘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또 하나라도 좀 얻어가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부자의 유형에 대해서, 혹은 우리나라 부자는 이렇더라 그래서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놓고서는 그걸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바라보는 그 말씀을 드리거나 이 책에 그렇게 쓰기보다는 네. 본인이 어떤 가난한, 혹은 가난하지 않으셨으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부자가 아닌지에 대한 유형부터 먼저 판단하시고, 네. 이 책에 있는 그 부자들의 유형 중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나한테 가장 비슷한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는, 그 정도를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유용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부자를 이렇게 그냥 선망의 그림으로 얹어놓는 거는, 그 TVN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거기 나오는 그 기획 늘 나오는 재벌 3세 기획조정실장님을 네.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유형 없습니다. 그냥 부자들은 자기 내키는 대로 살고요. 그 내키는 네. 게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고 자기 원칙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저마다의 원칙이 다 틀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유형화된 이런 모습은 다 찾긴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게 유형이 오려 있더라.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그 데이터 보시면서, 과거에 그 장부 일기장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이때 부자였는데 망한 부자. 네네. 네. 이런 분도 혹시 있으셨어요? 많죠. 근데 여기 뭐 오늘 말씀 드리다가 잘못하면 신원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 부를 쌓다 보면은 좋은 일로만 부를 쌓을 수 없고, 이렇게. 그쵸. 때로는 작게는 인간적인 배신을 할 때도 있고, 네. 크게는 법을 어겨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몰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제 그 보수형 부자라고 해서 물려받은 부자들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부를 물려주기도 힘들고 물려받은 사람이 그걸 제대로 물려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 물려받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버리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몰락해 버리니까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딴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천리안정 부자, 학습형 부자 말씀드렸는데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더뎌 가지고 문제는 아무리 좋은 부하 직원, 내 자산 관리자를 뒀어도 이 돈을 쥐고 있는 이분이 거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걸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농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걸 털어먹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몰락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공통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끊임없이 학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모로 호기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분들이 안망하고 살아남으시더라고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십니다. 다른 데 가서 그냥 히덕거리고 놀고 웃고 이상한 것들 다 선정적이고 눈길 끄는 거 아니라 이렇게 비록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과 같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이 채널 오신 분들이 승리자시고요. 아까 우리 솔담배 끊으셨던 그 부자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한 가지만 본인이 지금 부자가 아닌 삶의 모습에서 한 가지만 바꿔보신다면은 다음에 이 방송 들어 접속하실 때는 좀 더 부자가 된 모습으로 이 방송을 접속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비록 얼굴이 가려지고 이름을 제대로 못 밝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 못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의 부자로서의 삶에 성공적인 삶에 어떻게 보면 제가 꼭 되시라고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